지금 농림축성식품부 앞에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래세종일보 처수는 기자 박미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랄 도축장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한랄 도축장을 건설하는 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이라는 게 돼지, 이제 소 이렇게 많이 관련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피켓을 읽어보자면은 한랄 허가는 금성의 허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수강산을 더럽히는 한랄 도축장 절대 반대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부여 분들도 오셨고 강원도 분들도 오셨어요. 부여의 한랄 도축장 결사 반대, 한랄 도축장 다시 한번 더 한랄 도축장 절대 반대. 다음으로는 부여 시민연대 대표로 부여 전문 교회를 숨기고 계시는 주영남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원하는 한랄 주축장 절대 반대. 한랄 허가는 IS 허가. 한랄 주축장 결사 반대. 책임 묻지 한랄 주축장 건립 즉각 중단하라. 국민 세금 불안하는 한랄 주축장 폐지하라. 청정 지역 부여에 한랄 주축장이 웬 말이냐. 한랄을 허가하는 농식품부 물러가라. 한랄 도축장 들어오면 IS 들어온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계획서에 한랄이 사실 뭔지 모르는데 그 이슬람교 아시나요? 그 IS 단체가 성립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한랄 도축장 주위에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막 착잡하실지 이해가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좀 더 이끌어 나가는 그런 농축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1550억을 네, 오프닝 멘트를 중간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지금 행사를 하는 도중에 하는 거라서 지금 이 우리 이제 시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야기하라 PD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위하는 광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앞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충남에서 왔습니다. 충남 전역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충남 전부, 그 다음에 예. 대전, 세종, 예. 필요한 강원도에서까지 왔습니다. 강원도에서까지 왔어요. 예. 이게 저 제목이 한랄 도축장 결사 반대 이 얘기인데, 도축장 세우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축장 없으면 고기 어떻게 먹어요? 그것은 일반 우리 도축이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닌가 보네. 그렇죠. 이슬람식의 짐승을 잡아서 먹겠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저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정길 대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정길 대표입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 아, 군, 군, 시, 군, 구 할 때 군. 아니요. 군대에 있는 군인데요. 만약에 이게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가 팔리지 않으면 네. 이 부대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내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관공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몇 명이 모입니까? 오늘 최소한 500명 이상은 모일 것 같습니다. 500명 이상이 전국에서 예예. 예. 그 지금 저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끝나요? 지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한 12시까지 12시까지. 예, 예. 아, 그리고 12시 이제는 이제 해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다 촬영하기는 어렵고, 자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행사가? 오늘 경과 보고를 하게 되고요. 네. 각 지역 대표들 네. 특히 기능별로 대표들 해가지고 네. 이 한랄 도축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 2분씩 발언식도 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중에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식품부 장관 그리고 담당 사당 공무원들도 만나서 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늘 이 집회 알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알고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집회하기 전에 또 뭐 면담도 하고 무엇인가 의사 전달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평소에 이제 저희들을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실태를 통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이 고기를, 소고기를 잡는 문제가 아니고 한랄이라고 하는 이슬람식
아, 고기 잡는 문제가 더 문제 잡는 있죠. 잡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잡는 문제는 우리나라 일반 소 도축을 할 때는 예. 기절을 시키거나 예. 또는 한 짐승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잡아요. 안락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락사로 그렇게 죽이는데 예. 이 한랄 도축 방식은 예.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어떻게 하는 이게 겁니까? 다비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예.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네.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가요. 그 왜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게 하는 이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기 저 무슬림 이슬람 그렇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사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제사 방식이죠. 그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슬람 성직자 이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맘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재의식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슬람식을 보고야 하면서 아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는 그렇죠. 제사 음식을 먹는 거죠. 아 그것도 이슬람 제사 음식을 가장 짐승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뭐 죽이고 예. 그 정말 우리 동물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슬람 그 성직자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잡은 이 도축은 팔리도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적 반대입니까? 경제적 반대도 있죠. 생물학, 물리적 반대 다 있죠. 아, 그 종교적 반대는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적 반대는 이슬람식으로 해가지고 동물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고 예. 두 번째로는 동물을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고 예. 세 번째는 이게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농축산부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허가가 들어오면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이슬람 무슬림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안 맞는 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니 농축산부 입장에서는 적법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법하면 해주겠죠. 네. 그걸 어떻게 막 어떻게 근데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 이제 법에 대한 허점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법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법의 행정 필터성에 다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그게 거죠. 그게 이제 설명은 다 하기 어렵고 딜레마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법도요. 예.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왜 동물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안다 그러면 적법한 것이 아니죠. 예. 그게 불법이신 거죠. 동물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런데 동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는 법은 없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그 동물을 죽이는 안락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십살 방법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아니, 법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따가 내가 농축산부 누가 나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세종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집회를 총 지휘하시는 분인가 누구신가요? 저는 부여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 신윤진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부여 한랄 도축장 건립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커요? 일단 작게는 우리 부여군 기독교연합회고요. 예. 그리고 충기총 충남 기독교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버스가 전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발족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최근입니다.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7월부터. 예. 원래 그 허가는 나갔어요? 도축장 허가는 나갔어요? 나가기 전이에요. 아직 나가기 전이에요. 나가기 예, 전이에요. 예, 나가기 전.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제 반대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시위는 당시 처음 하는 거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여 군청 앞에 쌓고 아, 부여 예, 예. 그리고 이제 청사 세종 청사 앞엔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부여가 허가 관청이 부여죠. 예, 예. 부여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군 의원들 다섯 명 나왔고 아. 군수님 아침에 나와서 인사했고 거기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 도축장 시설이 한 5,000평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0평 예, 예. 그 정도 된다. 인원을 그 인원을 많이 있어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일단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할랄 예. 하는 거 보니까 예. 무슬림 이슬람 교인 무슬림 도축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3명 이상 오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 이맘이 들어오게 되고 예. 거기 딸려 있는 가족들 관계자들이 예. 이제 들어오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는 도축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종교적인 측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 이런 걸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왜 반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무슬림이 들어온다는 것은 할랄 도축장이 들어오는 것은 도축장 무슬림의 근거지가 되도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교두보로 해서 예. 그 관계된 이슬람 예. 유치원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슬람 물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듣기에 이슬람은 일부 다 죽여라.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맞고요. 그래서 이걸 원천 봉쇄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국에 이래 들어온 일이 있어요? 지금 한랄 도축장이 지금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에서 받아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익산에 세우려도 안 되고 제주도, 강원도, 대구로 가다가 돌다가 지금 사실 구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구역 군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반대 입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우리 출발하는데 와서 자, 여기 장소를 철저히 좀 반대해달라. 그러면 부여군에서 반대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런 허가권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상위법에서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런 말을 해요, 부여군수님.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집회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홍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가서 봤는데 그 교회 이름이 내리 용리제일교회. 아, 용리제일교회였었던가요? 네. 오늘 이 저 한랄 도축장 반대 집회에 오셨네요. 네네. 절대 반대 띠도 들으시고. 네. 예. 이 도축장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이 잘 계시잖아. 네. 예산과 부여는 거리가 멀은데도 네. 부여에 들어오면 부여에서 사람들만 반대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든 민족들, 우리 백성들이 모든 문제죠. 나라 문제고. 왜냐하면 한랄 이 독축공장이라는 것은 첫째로 너무나 짐승을 잔하는 게 이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한 짐승도 질식사 시켜서 아니면은 이 그런 또 어떤 감전 시켜서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는데 법상 법상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이들은 산채로 피를 뽑아서 죽을 때까지 너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또 그렇게 해서 이들은 도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석은 안 맞는 게 또 이들은 그 도축하기 전에 그 짐승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들은 알라신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럼 우리 온 백성들이 이걸 먹는 백성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거냐면은 어떤 음식을 먹는 거냐 하면은 이미 제례 지낸 그런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에게다 제사 지낸 그 음식을 우리는 사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종교 집회입니까? 사회적 집회입니까? 이건 종교 사회적 모두의 포괄적인 집회입니다. 그런데 종교 냄새가 너무 나는 듯 싶은 쉽게 보지는 않을까요? 시청자들이. 글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시민연대나 모두가 지금 연합해서 기독교계하고 시민연대가 합치해서 하는 건데 시민연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책도 실패한 정책이에요. 아, 그럼 여기 목사님들이 더 많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래요? 일만 여기 다 이게 목사가 아니죠. 아, 네, 시민들도 지금 함께 전부 다 합류해서 저들과 함께 오는 거고. 그러면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도축 방법으로부터 그런 것이 있고 제사 지낸 걸 먹는다 이런 것은 약간 종교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종교성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성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건 경제성에서 실패 본 경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조차도 이것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우리나라 농협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도축 이 허가를 카나다라는 나라에서는 이미 한 겁니다. 정부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아, 저 한랄 같은. 한랄 이 지금 저거 도축 이걸 허용해서 지금 그들은 자,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소 한 마리가 15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소값에 3배 이상이 됩니다. 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이게 경쟁력에서도 저도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사업적으로도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문제는 뿌리, 근거지, 씨를 뿌리로 들어왔다라는 해석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무슬림 문화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은 이걸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그러냐면 이슬람인들 일제는 첫째는 일부 다처제이 그들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먼저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성들이 엄청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돈 주면 한국 여자들이 부인으로 10명이라도 칼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슬람 씨가 퍼진다는 그런 글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지금 막을 길이 없다고 막을 길도 없고 법적으로 그걸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허용하려고 하고 그들 자손들 그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여자도 애를 낳는다고 한다면 자녀를 낳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그런 조례가 되잖아. 그런 조례가 지금 통과하려고 지금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박진홍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제
이것이 이들은 한랄 이 도축 공장을 통해서 이들은 IS를 한국에 유입하는 한국을 들어먹으려고 그래. 예, 한국을 IS를 들어오게 하는 이게 통로가 되는다는 것이 우리 민족들은 무서운 겁니다. 예. 무서운 일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박재노 목사님. 예. 네. 아, 여러분 힘찬 박수 소리 함성 한번 지르고 시작했습니다. 예! 함성 시작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즐겁게 오늘 행사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라 도축 시장을 안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기 앞에 계시는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을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한번 한라 도축 반대 반대하는 위치를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부여 한라 도축장 하면 여러분 절대 반대 외쳐주십시오. 부여 한라 도축장 부여 한라 도축장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야, 그럼 먼저 오늘 식순에 의해서 부여 한라 도축장 설치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른고린권 연구소 김문주 대표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로서 애국가 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저창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본 집회에 대한 경과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입니다. 2016년도에 즉 작년에 우리나라 지자체와 업체 어느 것도 한랄 도축장 유치에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농식품부는 배정된 예산 50억 원을 받나봐야 했습니다. 15년도부터 익산 또 16년도에는 제주도 강원도에서 도축장 유치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성이라든지 잔인한 도축 방법이라든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도축장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6일 날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담당자는 한랄 도축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올해 사업계획에서 빠졌고 따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함으로써 전혀 한랄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1일 날 한 언론을 통해서 부여에 한랄 도축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날 농식품부 실무자가 부여군의 실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던 충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부여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부여 군수를 한담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지난 17년 2월 7일 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충남경제산업실과 농식품부가 엄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TCM이라는 업체가 사업을 엄밀하게 진행하여 왔고 그 업체가 사업 승인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하여 오늘 반대 집회를 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부여 한랄 도축장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기조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설 대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또 열렬하게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오늘 애국의 열정으로 우리 마음속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이 시간 충전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한람 식품 부여 통축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식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동방의 이 민족을 세계 속에서 타락시키는 이런 엄청난 위기에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도축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축장이 빌미가 되어서 이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부여의 중남의 우리 민족에 들어오는 교도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강력하게 부여 도축장 건립을 반대하고 항의하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슬람 한람 식품의 도축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하고 항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슬람 한람 도축장은 종교적인 문제가 더 떠나서 참으로 이 땅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이 전 세계를 공포와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축장을 건설해서 도축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그 도축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축의 행위일 것이며 도축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우리 한국의 식품은 존재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날 이스라엘 도축장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한국의 음식은 한국의 식품은 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의 경제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식품회사가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속히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중남과 부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회 지키시고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속히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충청도를 사랑해서 철회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이 시간을 빌어서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견원의 의지로 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충청권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종교단체와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저지운동을 투쟁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충청도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세종자치시를 비롯해서 인근에서 오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종교단체 지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도축장 건립을 철회시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함을 외쳐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상 전혀 없고 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밀실 행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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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합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고 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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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아 대한민국 한번 있죠? 아 대한민국 나눠줬는데 그거 한번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마음껏 한번 아 대한민국 힘차게 부르면서
올바른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한나의 같은 그런 거 들어오지 말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금산한 우리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늘의 조각구름 구름 떠 있고 어디서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